안녕하십니까. 강남 테마 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조성인 원장입니다. 얼굴에 점 중에 튀어나온 점들이 있죠. 작게 튀어나온 점도 있지만 제법 굵게 크게 올라온 점들도 있습니다. 주로 코 주위에 크게 생기는데요. 이는 점이 피부의 깊은 부위에서 생겨서 위로 많이 증식돼서 올라와서 그렇습니다. 저희가 볼 때는 경계성 모관 아니면 진피모관으로 보는데요. 보통 일반 점, 검은색 점, 편편한 점들은 표피 쪽에서 생기는데 이 점은 진피에 생기기 때문에 훨씬 깊게 생깁니다. 치료는 레이저를 사용해서 잘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. 한 가지 이제 고려하실 점이 있는데요. 저희가 튀어나온 점을 치료할 때는 점 자체를 완전히 없애지는 않습니다. 즉 튀어나온 만큼 아래쪽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재발을 안 할 만큼 충분히 없애야 된다면 최종적으로는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. 미용적으로는 그러한 치료를 하면 안 되겠죠. 그래서 저희가 튀어나온 점을 치료할 때는 주변의 피부의 윤곽과 일치되도록, 즉 편편해서 점이 안 보이도록 하는 치료 방식을 택하고요. 이는 레이저가 아주 효율적입니다. 그렇지만 점이 아래쪽에는 남아있는 것이죠. 남아있는 점은 몇 년에 걸쳐서 다시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. 다시 커진다면 몇 년 뒤에 같은 방식으로 치료를 하기를 권해드립니다. 재발을 없앨 목적으로 깊게 하면 점의 재발은 생기지 않겠지만 파이는 흉터가 생겨서 아주 미용적으로 보기가 안 좋습니다. 그다지 크지 않은 점은 CO2 레이저, 탄산가스 레이저로 충분히 줄일 수 있고요. 점이 굉장히 큰 경우에는 저희가 탄산가스 레이저와 얼빔약 레이저를 병용해서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. 코 옆에 점이 있다면 의외로 간단하게 치료가 가능하니까 진료를 통해서 상태 확인 받으시고 치료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